경주거리 1000m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 10마리의 승부 4번 위닝레이스가 선행을 모색합니다. 김용궁 기수와 맞추는 5번 레이디 차터드와 안쪽 3번 퍼스트킹, 2번 라이언파크, 다시 외곽으로 10번 마하에라 등이 따르면서 4코너 선에 결승 직선주로 안쪽에서 3번 퍼스트킹과 2번 라이언파크가 따라붙는 건데 외곽에서 치고 나올 말은 7번 로즈나우입니다. 7번 로즈나우가 경주 막판 좋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선두인 4번 위닝레이스와의 거리차 좁히다가 역전을 이끌어냅니다. 7번 4번 3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 저는요 생각 못했고요. 이제 제가 조결을 안 한 말이라 그래서 출장할 때 상태가 좋길 조금 생각 없이 1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 결과로 1등하게 돼서 약간 좀 의아했던. 지난 경주를 다 봤는데 다 추입형 마필이라서 1000m를 쓴 게 약간 좀 불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1000m를 좀 따라가면서 추입을 1000m 정도는 따라가서도 추입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경주를 탔는데 그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000m에서는 되는데 좀 더 긴 거리를 가면 아직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조교를 어떻게 잘 해서 보완하면 장거리나 중장거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뭐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되는 마필입니다. 약간 좀 파워가 조금 약간 부족한 말이고요. 스타트가 원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상위권 올라갔을 때 단거리 레이스다든지 이럴 때 좀 이제 너무 빠른 편성을 만나면 쫓아가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마필인데 그건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필이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교로 그런 거를 커버한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주거리 1200m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강한 남자, 10번 신세계가 후미권에 자리하고 9번 마하브라보가 2위로 그 가운데로 노조무기수 기승한 3번 그레이스 위너 그리고 안쪽 파고드는 2번 미스틱 파크까지 1번 2번 3번 9번 순으로 결승 2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6번 은하와 안쪽 파고드는 7번 레이디 알파입니다. 선두는 김어수 기수와 못 맞추는 2번 미스틱 파크 그 뒤를 1번 중앙천수 바깥쪽 6번 은하와 10번 신세계 안쪽에서는 7번 레이디 알파 따릅니다. 선두는 2번 미스틱 파크 2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직전에는 의도치 않게 선행을 나가는 바람에 4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조교를 할 때 앞에 말들을 두고 이제 사건에서 이제 추입을 하는 식으로 한번 타봤었는데 앞에 말이 있는가고 없는가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2번 게이트니까 빨리 나와서 2선에서 붙어서 한 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탔는 게 뭐 1등을 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는 선행을 나갔었는데 너무 진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사건에서 4등을 오고 말아가지고 조교 때 제가 그렇게 타본 결과 선행보다는 2선에서 따라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마들도 있었고 우승에 근접하게는 하지 않을까 충분히 해볼 만한 한 레이스를 만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무리를 안 하고 스타트를 잘 나와서 편안하게 2선에 붙어 있다가 4코너에서 한 발 쓰는 게 이번에 1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주거리 1400m 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 샘솟는 에너지 후미권 자리입니다. 안쪽에서 2번 넓은 벌 선행을 모색 그 뒤를 7번 가락공원과 4번 코지파크가 따르면서 4코너선에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2번 지봉만세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따라붙고 있습니다. 12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지봉만세 12번 지봉만세가 가장 앞서 있고 8번 리얼리킹 2위권에서는 10번 샘솟는 에너지까지 따라붙으면서 12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6번 8번 8번 6번 외곽 게이트여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고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교하면서 처음에 혼자 이제 탔을 때는 망아지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가지도 않고 뭐 뛰려는 의지도 없고 막 채찍 반응도 없고 병합을 또 해보니까 생각보다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상위군 2군짜리 말하고 병합을 했는데 근성도 엄청 좋았고 끌고 가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요. 자세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게이트를 받고 나서는 좀 이제 약간 걱정이 좀 있었죠. 다행히 안쪽에 그렇게 빠른 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교하면서 원래 망사 차 한 대를 착용을 했었는데 옆에 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말이 뛰는 모습이 틀려가지고 차 한 대를 벗겼어요. 제가 뒤에 오는 말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 선행을 가진 않았었거든요.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라스트 걸음이 항상 밋밋했었어요. 선행보다는 선입 작전을 생각을 했었는데 최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바깥으로도 이렇게 돌 상황이 생기니까 이번에 이제 차 한 대도 뵙겠으니까 선행도 한번 가보겠다 잘하면 이제 두 가지 작전을 가지고 갔었는데 다행히 스타트 잘 나와서 안쪽에 말들이 저보다 이제 조금 느려가지고 선행을 갔는데 이게 선행을 가게 되면 이제 말이 옆에 있는 거 없는 거 또 조금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최대한 힘 한 배를 한다고 이렇게 제어를 하고 안쪽에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쫓아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안쪽을 좀 살짝 열어주고 더 올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했었는데 사쿠노까지는 되게 그 말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았는지 계속 이렇게 탄력적인 걸음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사쿠노 돌아서 출입을 했는데 뒤에 말들이 못 쫓아오니까 약간 혼자 뛰니까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조금 났었어요, 솔직히. 다음번에는 이제 승급전이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작전으로 해서 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상위군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레트런파크 부산 경련을 찾아주신